야, 여러분 대박입니다. 계속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줄룽이 같은 큰 새벽이 없습니다. 아, 그래도 감사드립니다. 감사. 아, 죽이죠. 어디죠? 눈이가 희한하게 눈에 안 들어가요. 그래서 그런가 봐요. 아창 위엔 텃밭이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잘 봐야 돼요. 아, 감사드립니다. 좀 작지만, 아, 작지만 상품성 있는 능이 발견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. 여러분들, 거짓말 아니고요. 저 아까운 까치버섯을 다 놓고 갑니다. 아, 저 쇼하는 거 아니에요. 마음은 가져가고 싶은데, 아무래도 능이로 각체할 것 같아요. 야, 이렇게 아까운 거를 다 버리고 가니. 야, 오. 네. 나름대로 이건 좀 전에 따는 거고요. 나름대로 괜찮은 새벽을 만났습니다. 야, 능이가 발밑에서나 보이지? 멀리서는 안 보여요. 능이가 하얘져가지고. 눈이가 하얘서요, 눈에 딱 안 들어와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상태 좋습니다. 감사, 감사. 야, 좋습니다. 좋아. 야, 이게 돌틈에 숨어 있네요. 감사, 감사. 이것도 괜찮습니다. 야, 빠진 능이 또 발견했습니다. 오, 여기가 능이가 잘 안 보이는데, 그래서 샅샅이 뒤지면 또 나와요. 야, 완전 오늘 대박입니다. 감사, 감사. 여기까지 끝이네요. 감사합니다. 콩이님, 저도 드디어 차체에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. 아유. 여러분들, 제 허리까지 오죠? 제 키가 181인데, 이게 허리까지 오는 자루예요. 이게 지금 무게가 15에서 20kg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전체 메고 다니니까 지금 이렇게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러지, 뭐 100리터짜리 가방에 양손에 들고 뭐 15kg, 20kg 했느니, 제가 보기에는 뭐 두세 번 날렸으면은 뭐 맞겠지만, 한 번에 15kg, 20kg 뭐 땄더니, 그거는 아, 과연 날릴 수 있을까요? 약간 가장되지 않았을까?
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엄청난 무게입니다. 산에서 15kg, 20kg 뭐 말굽이나 겨우살이나 득을 하냐도 능이나 안 깨지면 안 되잖아요. 부피가 크고. 그래서 가방에 들어가는 게 자레 두 망이고 양손에 한 망씩 들어야 한 15kg 나올까 말까.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그렇게 들고 산을 다닌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. 사람 죽어요, 죽어. 아무튼 오늘 대박입니다. 야. 아주 골짜기 습한 데서 자랐어요.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. 가볍게 철수하고 있는데 이런 습한 데서 자라네요. 야, 감사합니다.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옵니다.